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섹스폰 연주협회 회장 차주광입니다. 분명히 희비가 엇갈리는 어떤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결과를 받아줄지, 그렇지 않으면 불만으로 맨날 며칠 식음을 창피할지 정말 가슴이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엄청난 땀을 흘리면서 또 그 과정들 연습해오면서도 힘들었지만 이 날씨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지나간 추억으로 이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야 될 텐데, 상을 못 하신 분들, 상이 조금 내 실력에 비해서 조금 낮다고 생각하신 분들께는 정말 양해를 바라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사회자님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장님 상은 장태순 님이십니다. 용두산 엘레지 부르신 장태순 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윤태정 님께서 인기상에 시상을 하시겠습니다. 트로피와 상장을 드립니다. 장려상 장윤경. 이렇게 해서 황포를 사진 찍으셔야죠. 예. 그래요. 찍겠습니다. 예. 동상 독주 권순현. 예. 시합산 앙상블. 예, 현장님 나오셔서. 네. 이들은, 예, 와, 트로피, 네. 네, 상장과 트로피, 그리고, 예, 프랭프로님과 함께, 예, 기념 촬영을 하시고 계십니다. 상장과 트로피, 그리고, 예, 특별 부분, 예, 상품으로, 금상, 예, 내년에는 그렇게 좀 예산을 짜서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대상은 유경숙님이십니다. 상장 대상 상금과 트로피 그리고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엘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4회 합주의 대상의 주인공 팀은 MMS입니다. 자, MMS는 관광협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MMS는 늘 대한항공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광협회 회장님께서 대상 시상을 하겠습니다. 대상 MLS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과 트로피 그리고 상금을 시상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MLS 파이팅!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선 찾겠습니다. 다음 지나가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네, 다음은 주영철님이 웃으시는 주영철님. 행복합니다. 예. 네, 꽃다발 받으시고요.